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찾아오면서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이웃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빈곤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탄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몰래산타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올해도 몰래산타 나눔에 나섰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로 다가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대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념 갈등 사회 속에서 교회마저 분열과 대립을 키우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고물가 시대 연탄값도 인상돼 연탄 한 장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이웃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빈곤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탄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훈훈한 봉사 현장을 송지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의 한 주택가 좁은 골목, 연탄 배달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연탄을 떨어뜨릴까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나르는 손길에 긴장감마저 느껴집니다. 이내 봉사자들이 손발을 맞춰 연탄을 나르는 속도도 제법 빨라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독교사회봉사위원회와 동두천연탄은행이 함께 빈곤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배달에 나섰습니다. 교회협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연탄을 구입하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연탄 만 장을 동두천 연탄은행에 기부했습니다. 연탄 지게를 지고 눈길을 걷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지만 연탄 한 장으로 누군가 따뜻한 겨울을 알 수 있다는 생각에 즐겁습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봉사하는 게 정말 마음을 즐겁게 하네요. 다섯 가구에 연탄 배달을 마친 교회협 회장 강현옥 목사는 몸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권합니다. 이 겨울에 이런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꼭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탄 배달 봉사에는 동두천 지역 목회자와 사모들도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겨울나기가 막막하던 한 어르신은 쌓여가는 연탄을 보며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십니다. 천장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연탄은행에서 안 주고는 못 던진 것 같아요. 연탄은행이 해마다 저렇게 고맙게 해요. 너무 감사해서. 항상 너무 감사하고 고생해주고. 동두천 시내 300가구 빈곤 이웃들에게 17년째 연탄을 나눠주고 있는 오성환 목사는 내년에는 연탄 한 장이 1,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로 끊긴 사랑의 연탄 후원이 다시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발적인 그 후원금들이 모여져서 1년에 겨울철 10만 장 넘게 연탄을 배달해 왔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 동안은 거의 이제 3분의 1가량이 줄어들어서 예상하는 그 양을 채울 수 없고 아무튼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연탄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이웃사랑의 보람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연말을 맞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향한 한국교회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는 11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몰래산타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빨간 산타 복장을 한 목회자들이 경쾌한 캐럴 연주가 울려 퍼지는 광장에서 고려인 아이들을 비롯해 소외 이웃에게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를 전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평화가 있기를 바라요.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는 올해로 11년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몰래 산타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준모 본부장은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으로 몰래 산타 나눔 행사를 진행해 왔다며 소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런 몰래 산타 선물을 이렇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미역과 다시마, 김 등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들로 채워진 선물 상자 1,200여 개가 준비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한국에 오게 된 고려인 부모의 아이들도 초청됐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출신과 상관없이 모두가 친구라며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해마다 나눔 행사를 후원해온 열림교회 나핵진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때 비로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아픈 곳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곳으로 움직일 때 그 나라는 건강하고 그 사회는 건강하고 세계는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세상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한편 기독교 한국 로터회 등은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로터회 김은섭 총회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경기도 용인시 새해된 교회에서 변화하는 시대, 샬롬과 부흥을 주제로 목회자 특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예장 합동 권순웅 총회장은 기조 발제에서 지난해 우리 교단은 교인 수 17만 3천여 명이 감소했다며 샬롬 부흥은 실천 목회 차원의 전도운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 초대교회 같은 원형교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 부흥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강성 목사는 참여형 전도가 가능한 소그룹과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교제, 봉사를 실천하도록 하는 팀처치를 통해 영적 부족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를 차기 대표에 선임했습니다. 이동규 목사는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며 한국교회를 살리는 미래 목회 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규 목사는 한세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청주 순복음교회 4대 담임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정기총회에서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과 조찬 포럼 등 2023년도 활동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진영의 대표적 기관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교회 역할을 모색하는 대화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 이념 갈등이 심각한 현실에서 교회마저 분열과 대립을 키우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마련한 대화 모임에선 오늘날 한국교회가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며 공동체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기훈실 백종국 이사장은 한국 개신교는 분단과 전쟁, 독재를 겪으면서 교회 성장만을 추구했고 그 결과 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에 나서기보다 정교 분리를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백 이사장은 이어 시대가 변해 민주화가 이뤄지자 일부 극우적 행동주의에 매몰된 교회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복음에 입각한 윤리도덕 실천운동과 교회 내 민주시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이사장은 반지성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각종 직분의 임기제 도입과 의결기구의 민주화, 재정의 투명성 보장 등 구체적인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시적으로 제도 또는 행태와 의식, 사회 구조
또는 과거 사회에 대한 인식, 국제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러한 것은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신앙과 지성을 같이 합쳐서 개신교가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계속 겉돌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삼열 이사장은 1987년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가 정착됐지만 자유와 평등, 인권의 실현이라는 실질적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선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과도한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양극화 극복과 노동개혁, 조직에 매이지 않는 시민운동의 확산 등을 민주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반민주적 정치 행위를 일삼는 기독교 정치꾼들을 건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합리적 이론을 펴서 고립시키고 기독교 대중을 계몽하는 과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독일 교회처럼 정치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기독교적인 대책과 참여 방식을 강구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모임 참가자들은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가 사회에 울림을 준 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했을 때였다며 대안적 삶을 제시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제 민주화 실현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이자 대출을 통해 청년 부채 해결에 나서는 희년은행 등 교회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이고 시범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벌주의와 부동산과 자본에 저항하거나 비판의식이 없는 개신교인의 삶은 사실상 자신의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대화 모임 참가자들은 지난 2년 동안 장로교단에서만 약 55만 명, 하루 747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데에는 교회 내 비민주적인 요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교인들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길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편 어제 열린 예장 고신총회 미래교회 포럼에선 지난 70년간 고신을 비롯한 한국의 보수교회들이 한국 사회와 정치 현실 속에서 역기능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고려신학대학원 양낙흥 은퇴 교수는 보수교회의 사회적 역기능은 역사의식과 정치사회적 교양의 결핍과 좁은 세계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 교수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칼빈주의 선조들이 민주주의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배워야 한다며 개인적 윤리만이 아니라 공적 윤리와 사회 윤리에 대한 소양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교수는 이어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야 한다며 기독교적 정의는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위 보수 언론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 수십 년간 구축된 자신들의 기득권이라며 성경적 가치가 아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이한 기존 사회 경제적 질서를 지키려는 자칭 보수 세력에 대해 뱀처럼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성공회 김성수 은퇴주교 헌정문집 우리 마음의 촌장님 북콘서트가 오늘 서울중구 서울주교자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김성수 은퇴주교 헌정문집 우리 마음의 촌장님은 김주교의 삶과 신앙을 지켜본 각계 인사 90여 명이 김성수 주교와 얽힌 일화를 소개하는 글로 채워졌습니다. 대한성공회 초대 관구장을 지낸 김성수 주교는 은퇴 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우리 마을에서 발달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오늘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갖고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기념 강연 발제자로 나선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기독교 교육 현장엔 입시 문제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시민운동,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한 평화운동 등 교단의 한계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많은 사역이 존재한다며 초교파적인 연합기구인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연합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 이론과 현장의 가교가 돼야 한다며 기독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체 기독교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최근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도모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아 대책은 해마다 2,500여 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양육시설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작하지만 생활고와 외로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는 홀로 서기에 나선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한 맞춤형 지원과 각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 시간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인문학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헌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온 대한민국 피로회복운동본부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부활절까지 피로회복 시즌3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세브란스병원과 연합해 희귀 난치병 환자의 수술을 지원합니다. 피로회복운동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수급이 어려워지자 성남 지구촌교회 등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한 헌혈운동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